오늘 상담 가운데에 개인적 책임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또는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남에게 전가고픈 욕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욕망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는 괜찮아. 상대는 안 돼. 그런 의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틀 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루었습니다. 이 총선을 치르면서 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특히 자기 부모, 배우자, 타인, 그리고 심지어 마귀에게도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치 비난게임이라고 칭하고 이 비난게임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상담을 하면서 기독교 상담자 가운데에 두드러진 자질은 내담자로 하여금 잘못된 사고, 불의에 대한 잘못된 반응,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핵심이라고 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담자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이 되어지며 그들의 자유와 치유를 늦게 만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반적인 음조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미야 3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리다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각기 자기 제약으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16절에서는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며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기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전가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과 원망을 갖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쁘죠. 그런데 마귀가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그래서 개인적 책임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신명기 5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가장 인용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시에 잘못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비의 죄를 3, 4대, 이건 죄를 묶은 연좌죄와 똑같은 형태의 모습입니다. 3, 4대 뒤에 따라오는 마지막 부분을 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 설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인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 위에 따라오는 이 죄성,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대라는 말 뒤에는 쉼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왜 쉼표가 붙어 있을까요? 이것은 죄가 자동적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아비와 같은 죄를 선택할 뿐이다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말, 콧말을 콕 찍어 놨습니다. 우리가 유전자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DNA가요 닮아가잖아요. 피는 닮아가요. 그래서 피의 유산은 끝없이 흐른다 그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피의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본다면요, 피는 바로 우리 유전자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그 사람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비와 같은 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 때문이야. 내 엄마 때문이야. 그렇게 책임전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동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돌연변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돌연변이는 뭡니까? 똑같은 형태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가게에 술을 많이 먹는 가게는요, 자식들도 술을 많이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게에 흐르는 피, 그 피의 흐름은 결코 비껴갈 수 없는, 닮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내 아버지를 닮았다, 내 엄마를 닮았다, 이 이야기는 바보 같은 대답이라고 전 이야기를 합니다. 피의 저주, 유전자 속에 닮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자신의 자세가 바르게 말씀에 서 있다고 한다면 유혹은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 시멘스는 그러한 태도를 자기 파괴적 무책임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내 환경, 나의 선생님, 어떤 사건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렇게 하였더라면, 저렇게 하였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심취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심리학적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심리학적이라는 건요, 사람은요, 내가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랬으면 괜찮을 텐데,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리적 상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심리학이란 단어가
우리가 입을 꺼내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 늘 수없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각기 심리학 이론을 가진 아마추어 분석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탐색. 가장 잘못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각을 파헤쳐서 자신의 현재 행동의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건 자기 스스로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의 분석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감정, 태도, 행동에 대해서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감정, 행동, 판단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감정, 내가 판단한 것 모두는 바로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다른 누가 나에게 결코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내적 치유에 관한 이론들 중 내담자 속에 상처를 남긴 과거에 시간에만 인도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 사람들은 선뿌리와 용서치 못한 방어, 교만, 분노, 정욕, 탐욕으로 반응했던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제약된 마음을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상담자로 인해서 자기 합리화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책임은 분명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심리학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위로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위로만 한다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상담자가 해야 할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계로 전락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상담자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기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기독교 상담자 중 내담자에게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일까요? 나쁜 질문일까요? 참 그 사람의 각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에 의해서 피의 선뿌리를 찾으려고 질문을 하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내담자에게 아버지에게 초점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 작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잘못된 게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입니다. 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요.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눈꺼풀 치였다고. 왜 그럴까요? 잘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본 건 나예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상대에게 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남편을 참 잘못 보았다. 아내를 참 잘못 보았다. 그 누구예요?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책임 전가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귀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불만과 불평이 내 아버지를 헛뜯는
나 스스로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의 변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전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복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아침에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복된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멘토를 만난다는 건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나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변 환경, 이 관계가 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문제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담하는 사람의 그 내담자의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의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 스타트 이야기를 참 꺼내기 힘들어서 빙빙 돌았습니다만 빙빙 돌다 보면 결국 본인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바로 본인의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왜 술을 먹습니까?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러나 술을 먹는 원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건들지를 않습니다. 뱅뱅 돕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술을 먹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담의 초기 단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분명히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세대적인 속박, 가구의 습관적 패턴과 같은 심층적인 요소들 중대한 역할을 하며 이것을 파악하고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접근하려고 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의 기법 중에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담학의 이론 막 아무리 많이 소용이 없습니다. 인지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주된 요소는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요사이 안식교 교인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제 신학적으로 제가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막 생기는 건데 제가 목회를 할 적에는 주일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문제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의 의미가 태양의 날을 생겼던 그날을 바꾸어서 가진 이 의미와 안식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축복, 이 주일과 의미는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들은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식교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배울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이제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은 주일대로 지키고 뭐 그래서 이틀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을 만드는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꼭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정말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에 밀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틀을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도 찾고 그래서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차이를 든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하여금 모든 이면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를 탐색하는 것이 빠지도록 하기보다는 해결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일단 온다면 이 회개란 단어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가거나 현재의 환경을 바꾸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과거의 외상적인 기억을 치유하되 현재의 생활에 재조정하는 것은 진정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치료에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요사이 회개하는 재미가 있다고 그럴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는 훈련을 하는데 어때로는 굉장히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돌아서는 자세, 자기 반성, 그것은 회개에 오시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적 치유는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세례요한 적극적인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파했습니다. 예수님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첫 일성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불길은 회개와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데네인이여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허물을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라 하셨으니 라고 십자가 앞에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 잘못된 선택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질 때에 그 이면의 요소들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회개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변화도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기본적인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방대한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또한 그 대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랑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역시 인류의 죄를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면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절개했던 것을 내어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마음 아파하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성경에 맛있습니다.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드러내고 잘못 믿고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어놓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결코 대적하는 일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탕자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의 예표입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떠나간 아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담하게 있어서 개인적 책임을 결코 미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개인의 죄를 분명히 물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핵심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왜 우리에게 떠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는 파괴적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하는 죄성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달콤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아주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면요, 부조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어찌 보면요, 제가요, 그냥 덕질덕질거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회개를 할 적에도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순종에 이르게 한다고 잠언에 16번 나옵니다. 무수하는 것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들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